그 자녀 교육법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자녀한테 그러면은 막 공부에 대한 이런 압박감을 안 주시겠네요. 그 자녀한테 그러면은 막 공부에 대한 이런 압박감을 안 주시겠네요. 아, 책을 네. 제목을 보고 노력의 배신인데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죠. 혹시 우리 애가 네. 이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명분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아, 네.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어떤 사람 굉장히 또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이 순간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믿고 있는 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한테는 어떤 저희가 그런 재능을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책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특질들과 성격들과 재능들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수많은 그 종목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걸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능력과 재능들은 가치 있게 알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날라다니는 거고 이 재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부나 수학이나 지금은 수학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로 줄 세우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재능과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먹고 살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자아실현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하나로만 이렇게 딱 해놓고 노력으로 명분을 삼아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죠? 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이 극소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말씀드린다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다양한 종목들과 재능들과 능력들이 가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게 사회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게 교육해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뛰어들어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재능 있는 친구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환경까지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경쟁하지 말고 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하고 싶은 것들과 재미있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여기서 개발하고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 안 되는 종목들을 정해놓은 곳에 한정나를 시키지 말고 네.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걸 찾아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훨씬 재밌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또 사회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가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사회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사회적인 제도나 인식 개선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편의점에서 네.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미국 편의점에서는 예전에 그 미국 그 근로자들은 2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데 그 자기압 수표로 받아요. 2주마다 받아가 자기압 수표를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이렇게 캐시로 바꾸기도 하고 편의점 가면 이제 1.5%의 수수료를 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떤 직종에 따라서 제가 다 알게 된 거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한 30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 한 시간에 뭐 6불, 7불, 8불, 9불 많이 받으시면 10불 더 많이 받으시면 15불 이렇게 받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공장에서 그 자동차 공장에서 그 공업사 하시는 분들 있죠. 페인트 칠하고 고치는 이런 분들이 그 책을 들고 왔는데 네. 제가 보니까 한 시간에 40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여기 이제 공부하려고 갔는데 저는 이제 공부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 미국에서는 공부를 안 해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공부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중에 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네. 내가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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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기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남한테 업신 얘기는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문화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로 네. 기여를 해야 되는데 아. 몇 가지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힘들겠죠. 네. 효과도 없고. 맞아요. 뭐 사회적인 거는 뭐 앞으로도 정말 많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이 개인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임계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계점 도달하기도 전에 네. 포기하는 것 때문에 노력이 부족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예. 네. 난 너무 잘 하고 싶은데. 네, 그렇죠. 네, 잘하고 싶은데 노력해도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때는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만둬야 되나? 이거를 참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너무나 하고 싶고, 뭐 잘하고 싶기도 한데, 뭐,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그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치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내가 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한테는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두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선택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이 재능에 맞는 일인지 네. 이게 내가 정말 여기에 좀 재능이 있는지 이런 걸 네. 조금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실 그죠? 본능적으로 네네. 찾아다니잖아요. 네. 제가 그 요리에 대한 재능이 없는데 제가 요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노래를 하는 재능이 없는데 노래를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네. 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경쟁력이 있는 데를 찾고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능 있는 것을 국가에서 알아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게 주지 않고 돈을 많이 주지 않으면 힘들겠죠, 삶이.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을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네. 이런 걸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햄버리 교수도 골프 그만뒀다고. 금방 아니까.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 생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걸 찾아다니고 그거를 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원한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우리가 노력신보공화국에서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저해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 네. 교수님 혹시 자녀 있으신가요? 있죠. 그 자녀 교육법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자녀한테 그러면 막 공부에 대한 이런 압박감을 안 주시겠네요. 그게 이제 제 이제 그 책을 네. 제목을 보고 노력의 배신인데 그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죠. 혹시 우리 애가 네. 이 책을 읽고 혹시 공부하지 않는 거에 대한 명분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네.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그 고등학생은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이제 과학고를 준비하다가 과학고를 떨어졌는데 뭐 주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네. 이 책을 읽고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평생 잊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보면은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자녀니까. 네네. 사회에서 성공하고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부모님이 좀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애가 공부에 대한 재능이 확실히 없으면 금방 그만두고 다른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어정쩡한 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정쩡한 애들. 그러니까 뭐 어디 한 분야에 딱 특출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부의 성적이 네. 어정쩡한 거죠. 그러니까 뭐 중상 네네네. 정도 돼가지고 엄마 느낌에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느낌인 애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네. 쉽게 이제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뭐 최상위 있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네. 뭐 어느 정도 수준에 가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또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중상 정도 한 친구가 사실은 다른 분야에도 재능이 있는데 그렇죠. 부모님들은 중상이니까 네. 조금만 더 하면 상위권 갈 수 있어라는 네. 믿음 때문에 더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상 이상의 친구들이 중상 애들보다 공부를 안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 더 열심히 하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내가 공부를 꼭 안 하고 얘가 다른 재능이 있어갖고 재능을 살짝 알아준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당연히 가라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알아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불안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대학교 가서 그래도 직장이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해놓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너무 아프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그 상처받으신 분들이 그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가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 이렇게 마음이 좀 슬퍼하시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실패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들을 숨기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에게 대해서 너무 이렇게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수준과 형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네.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 성공하지 않으신 분들을 보면서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참 운이 좋았다. 저 친구는 참 운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뭐 불쌍하게 여기거나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자만한 태도,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되는데 운이 참 좋았다, 운이 좀 나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사회 구조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영훈 교수님 모시고 노력과 재능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